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알루미늄관과 플렉시블 전선관의 가공 및 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과제의 훈련 목표는 알루미늄관과 플렉시블 전선관의 가공 및 작업판에 고정하기입니다. 이번 과제의 주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면을 보고 알루미늄관 절단 및 밴딩 치수를 계산합니다. 도면의 치수에 따라 알루미늄관을 절단합니다. 구부러지는 지점을 제도용 샤프로 표시하고 밴딩 치수를 기입합니다. 알루미늄관 90도 밴딩하기입니다. 알루미늄관 밴딩을 위한 치수 측정 시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알루미늄관 밴딩을 하고 끝쪽에 커플링을 고정시킵니다. 커플링에 알루미늄관이 삽입되지 않는 길이를 10mm 빼줍니다. 알루미늄관이 90도 밴딩되는 지점에서 앞으로 마이너스 122mm만큼 띄어서 표시해줍니다. 밴딩기 끝단에 밴딩 지점을 위치시킨 후 90도에 맞게 구부립니다. 둘째, 파이프 커터를 이용하여 알루미늄관을 절단합니다. 셋째, 파이프 밴더를 이용하여 알루미늄관을 밴딩합니다. 알루미늄관에 표시해둔 밴딩 지점을 밴딩기 끝단에 위치시킵니다. 밴딩기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립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직각자에 관을 대서 관의 직각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밴딩 후 알루미늄관을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리밍 후 부착합니다. 기구 끝에서 커플링 길이 마이너스 10mm를 해준 치수를 관에 표시합니다. 바이스에 관을 장착한 후 동파이프 커터기로 절단합니다. 관 내경이 거칠지 않기 위해서 내경을 리밍하고 천조각으로 파이프에 있는 치수 보조선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다섯째, 도면을 보고 플렉시블 관을 절단 및 부착합니다. 플렉시블 관 전체 길이에 맞춰 플렉시블 관을 절단합니다. 커넥터에 플렉시블 관을 삽입하여 고정시켜줍니다. 커넥터에 플렉시블 관이 완전히 삽입되도록 눌러줍니다. 여섯째, 플렉시블 관을 새들로 고정시키면서 구부립니다. 벽판에 미리 클램프 새들을 고정합니다. 커넥터에 관을 끼우고 클램프 새들로 일자 부분을 고정시킵니다. 구부릴 때 조금씩 만져주면서 구부립니다. 이때 찌그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과제 준비를 위한 자세한 준비물과 안전 보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제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루미늄관 작업 시 주의사항입니다. 치수 표기 작업 시 정밀도를 위하여 선의 굵기가 얇은 샤프로 표시합니다. 샤프로 선을 그으면 선이 얇아서 치수 표기 시에 더욱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치수 표시 시에 다른 선과 헷갈리지 않도록 체크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밴딩 후 관 직각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알루미늄관의 특성상 한번 구부리면 수정이 쉽지 않으므로 한번 작업할 때 신중하게 작업합니다. 직각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관을 부착했을 때 관이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직각을 정확히 맞추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플렉시블 관 작업 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관을 커넥터 끝까지 삽입합니다. 두 번째, 관의 일자 부분이 휘었을 경우 손으로 눌러서 일자를 맞춰줍니다. 세 번째, 파이프 커터기로 관을 재단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합니다. 네 번째, 관을 구부릴 때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작업합니다.
이번 과제의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알루미늄관 작업 내용입니다. 알루미늄관 치수를 계산합니다. 도면에 표시된 치수를 확인한 후 치수를 빼기 전 순수 직선 거리만 합해서 자릅니다. 엘자 밴딩 치수 계산하기. 알루미늄관 밴딩을 위한 치수 측정 시 계산 방법입니다. PVC가 90도 밴딩되는 부분 한쪽을 122mm 빼줍니다. 알루미늄관을 재단합니다. 표시된 위치에 맞추어 알루미늄관을 자릅니다. 절단면은 카운터 싱크를 이용하여 리밍 작업합니다. 첫 번째 밴딩 지점은 직선 거리 빼기 커넥터 길이 빼기 122를 한 위치를 표시합니다. 알루미늄관을 밴딩합니다. 밴딩기에 밴딩 지점을 맞춘 후 밴딩합니다. 밴딩 지점을 밴딩기 끝에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천천히 정확히 내려야 관이 흔들림 없이 밴딩됩니다.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알루미늄관을 직각 맞춤합니다. 직각자에 알루미늄관을 대서 직각을 확인합니다. 관과 직각자를 딱 붙여서 직각 상태를 확인합니다. 치수에 맞춰 절단합니다. 관을 새들이 부착되어 있는 위치에 가져다 댑니다. 기구 끝단 지점인 곳을 관에 표시합니다. 절단되는 지점을 정확히 표시해야 나중에 관 부착 시 관이 알맞은 위치에 부착됩니다. 바이스로 관을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표시된 지점에 커플링 길이 마이너스 10mm를 해준 후 동파이프 커터기로 절단합니다. 리밍, 클리닝 후 부착합니다. 알루미늄관 절단면 내경을 싱크로 리밍합니다. 드릴과 싱크를 이용해서 내경 리밍 작업을 합니다. 커넥터에 관을 먼저 넣고 새들을 하나씩 눌러서 부착합니다. 커플링에 관을 먼저 끼우고 새들을 하나씩 잠궈줍니다. 새들 고정 시 관 전체의 균형을 보고 알맞은 위치에 관이 위치할 수 있도록 고정합니다.
알루미늄관 부착이 끝나면 작업 공간을 정리합니다. 알루미늄관 가공에 사용한 공구를 정리정돈합니다. 작업 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방지의 차원에서 실시합니다. 2. 알루미늄관 가공 과정에서 생긴 바닥의 이물질을 빗자루를 사용하여 깔끔하게 치워줍니다. 커넥터에 관을 삽입합니다. 관을 커넥터 끝까지 삽입합니다. 일자 부분은 관을 새들로 고정합니다. 일자 부분을 고정할 때 관이 휘지 않게 합니다. 직각 부분은 관을 조금씩 구부리면서 휘어줍니다. 구부릴 때 찌그러지지 않게 유의합니다. 커넥터에 관을 삽입하기 전 커터기로 재단합니다. 재단할 때 커터기에 의한 안전사고를 유의하도록 합니다. 커넥터에 관을 삽입합니다. 관을 커넥터 끝까지 삽입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알루미늄관과 플렉시블 전선관의 가공 및 고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